자,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죠. 3레인입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박채경. 4레인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은. 자, 5레인에서 뜁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유수아. 6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 오미화. 3레인의 박채경 선수가 춘계 중고 1학년 때 1학년부에 은메달을 땄는데 기록이 1분을 넘어섰거든요. 네. 1분 00초 60. 자, 1분 벽은 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400m 고등 오. 자, 400m에서 연속해서 범실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아, 400m는 좀처럼 이 부정 출발이 나오지 않는 종목인데요. 아, 스텝이 약간 꼬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5레인의 유수아 선수 경기를 퇴장을 당하게 됐고요. 3명의 선수가 뜁니다. 약간은 김이 빠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선수들 기록이 달려있는 만큼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400m 여자 고등부 1학년 결승전. 자, 출발됐고요. 이제는 문제 없이 스타트를 끊어줬는데요. 네. 자, 맨 앞에 인일여자고등학교 오미화, 그리고 4레인의 경북체육고등학교 박성은, 3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 박채경. 박채경 선수가 벌써 따라잡았죠. 네. 자, 박채경 선수의 지금까지는 아주 가볍고요. 자세도 좋잖아요. 네. 자,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표정이고. 아, 페이스 좋아요. 자, 이것이 마지막 300m를 지나면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59초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올 시즌 기록은 1분대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아, 좋은데요. 자, 박채경 선수가 압도적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자, 전남체육고등학교 박채경 결승선을 향해 뜁니다. 자, 기록이 어떨까요? 박채경 계속 갑니다. 자, 박채경, 네, 1분 안쪽으로 찍습니다. 58초대의 기록. 자, 박채경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메달보다도 좋은 점, 이 기록을 많이 단축했다는 부분이죠. 300m 뛸 때 제가 눈여겨보았는데 아주 주법이 좋고요. 네. 예전에 박채경 선수가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58초대, 저는 59초대를 요구했는데 58초대 98이지만은 아주 기록도 많이 단축을 했고요. 자, 박채경 선수를 제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몸도 가볍고 연습도 지금 많이 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죠. 네. 자, 저희가 300m 구간까지 박채경 선수 보면서 페이스는 좋은데 마지막에 네. 이걸 어떻게 이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 100m가 혹시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100m도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쓰러질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채경 선수 내년에는 더 좋은 선수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박채경 선수가 달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1학년이잖아요. 네. 지금 1학년. 자, 제가 박채경 선수를 본 것은 지난 익산 육상대회인가? 그때 믹스 릴레이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춘계 전국 육상 대회에서 또 1학년부로 나와서 은메달을 차지했었던 박채경 선수였고 네. 이렇게 되면 시즌 첫 금메달까지 또 거머쥐는 기쁨을 그렇죠. 안게 됩니다.